안녕하세요. 여기는 유네스코 자연유산인 베트남의 하롱메이입니다. 저 멀리 봉긋이 솟아난 석회암 봉우리가 볼수록 멋지죠? 하롱베이를 즐기는 방법은 크루즈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것 외에도 케이블카를 타고 바데오힐로 올라가서 멋진 경치를 조망하는 건데요. 케이블카는 복합 놀이동산인 선월드 공원에서 탈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선월드 공원은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거대한데요. 각종 즐길거리는 바데오힐 정상에 위치하고 있어서 일단 거기까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바데오힐 정상으로 올라간다니 마치 다낭의 바나힐과 비슷하지 않나요? 알고 보니 바데오힐도 바나힐과 같은 회사인 선그룹에서 야심차게 선보인 레크리에이션 종합복합단지라고 합니다. 다낭에 바나힐이 있다면 하롱베이에는 바데오힐이 있는 거군요. 바데오힐까지 2km에 달하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하롱베이의 아름다운 경치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요. 케이블카는 반쯤 열려 있어서 시원한 바람을 맞을 수 있는데요. 거기에다 발 아래로 펼쳐지는 푸른 바다의 경치까지 더해지니 가슴이 뻥 뚫리는 듯 유쾌, 상쾌, 통쾌합니다. 잠시 후 바데오힐에 올라오면 붉은 빛의 대관람차인 선윌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관람차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끝도 없이 뻗은 브릿지가 마치 하늘에 떠있는 듯 보이는데요. 엄청 따가운 햇볕도 마다않고 사람들이 다리 위로 올라가 사진을 찍고 있네요. 어휴, 저는 올라가다가 너무 더워서 얼마 못 가고 내려왔답니다. 여기는 젠 가든이에요. 이름에서 느껴지듯 일본풍으로 꾸며놓은 정원을 따라 여유롭게 산책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재미나게 생긴 꽃터널을 지나갈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꽃터널은 처음 볼 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 있죠? 조금 아쉽더라고요. 실내 게임 구역인 The Mysterious Castle에선 각종 오락거리가 한가득입니다. 아마 바나힐 갔던 분들은 분위기가 비슷하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구경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엔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아래로 내려옵니다. 케이블카에서 내려다보니 테마공원 입구가 베트남의 옛 왕궁이라도 되는 듯 멋지네요. 그리고 워터파크도 있다더니 저기 보이네요. 규모가 예사롭지 않죠? 다음으로는 하롱베이에서 묵었던 숙소를 찾아가 볼까요? 바이자이 해변 앞이면서 크루즈 선착장과도 멀지 않은 곳으로 갑니다. 여기는 프리미어 빌리지예요. 모두 단독 빌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묵은 곳은 가든뷰 빌라예요. 거실과 주방 그리고 다이닝룸이 딸려 있는데요. 8인용 테이블과 의자가 있으니 여럿이 함께해도 끄떡없겠죠? 주방엔 전기주전자는 있지만 취사 도구는 전혀 없으니 참고하세요. 거실도 넉넉한 것 좀 보세요. 프리미어 빌리지는 단독 빌라면서 침실이 여럿 있는 복층 구조로 1층은 공용으로 쓸 수 있지만 사용하는 침실 외에는 모두 잠궈둔다고 하네요. 침실은 2층으로 올라가는데요. 새로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두가 깔끔합니다. 밤에는 굿나잇 초콜릿도 나오고요.
욕실도 보여드릴까요? 가운데 세면대가 있고 양쪽으로는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어요. 화장지 장식도 예쁘죠? 빌라에는 프라이빗 가든도 있는데요. 커다란 테이블에 의자도 넉넉해서 가족이나 친구들이 함께 오면 가든 바베큐 파티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메인 레스토랑이에요. 조식은 물론 점심과 저녁도 모두 이곳에서 합니다. 조식은 뷔페로 하지만 점심과 저녁은 주문식인데요. 베트남식과 서양식 등 여러 가지 메뉴가 있어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었어요. 특히나 해산물이 싱싱해서 맛있었답니다. 수영장도 꽤나 큼지막한데요. 워낙 넓어서 그런지 붐비지도 않고 널널해서 마음껏 즐길 수 있었어요. 가족과 함께하면 더욱 즐거울 듯하네요. 게다가 바로 앞에 해변이 있어서 저녁엔 산책하기도 좋았는데요. 야자수가 뻗어있고 고운 모래로 덮인 기나긴 해변엔 온 동네 주민들이 나와서 하롱베이의 절경을 감상하며 휴식도 취하고 자유롭게 수영도 즐기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산책 후엔 스파센터를 찾았는데요. 스파룸도 2인용 치고는 꽤나 넓죠? 영어가 잘 안 통해서 애를 좀 먹긴 했지만 마사지는 가격도 비싸지 않고 좋았어요. 시원한 마사지로 몸을 풀며 하루를 마감합니다. 하롱베이 여행은 짧아도 길어도 무조건 좋은 것 같아요. 마침 인천공항에서 하이퐁으로 가는 직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하이퐁에서 하롱베이까지는 1시간이면 족하니 하이퐁까지 연계해서 여행해도 좋을 듯하네요. 하롱베이 추천 여행 일정을 날짜별로 한번 짜봤어요. 하롱베이 여행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4박 5일 코스로는 하이퐁에서 2박, 그 다음에 하롱베이에서 2박, 혹은 5박 6일 정도라면 하이퐁에서 2박, 하롱베이에서 크루즈도 하면서 한 3박 정도,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다면 깜파에 있는 일본식 온천에서 2박 정도를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볼 것, 먹을 것, 즐길 것 많은 하롱베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